옛날 이 동네는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주냉이 보리하고 설보리. 설보리하고 주냉이 보리하고 밀가루 옛날에. 아, 밀도 밀도 아니고. 그럼 주냉이 보리하고 솔보리 그거 골라줍시다. 어떤 건지. 주냉이 보리는 껍데기 막 열압을 깨지고 솔랑솔랑 소름소름 하고 솔보리는 동글동글 하고 껍데기 얇게만 깨진 거는 개역할에 가도 보리 개역할에 가도 주냉이 보리는 허민 기계에 껍데기를 벗겨 내던 고를 골고 쌀보리는 그대로 봅니다. 이렇게 볶고. 보리쌀 고랑 옛날은 이제 조박이도 허용 먹고 죄기떡도 허용 먹고 게 죄기떡 순다리 허연한 게 그것에 찌은 게 고루고라당 보리쌀 고라당 경도 허용 먹고 경도 해 먹고 밥도 허용 먹고 게 밥도 해 먹고 쉰다리 해 먹고 고루고라당 조박이도 허용 조박이 해 먹고 그 조박이는 잘린 먹으셔야 될게 아이고 그때 너무 저 주체도 다 볶고 범벅해 먹으면 저 대체 소문나는 저 먹을 것이나 먹을 것은 우리 아버지는 잘산하네 친구네 집에 가 보면 좁쌀에 감자 뺐다기 막 부수운 거 그거 놓으면 아이고 밥한 거 저거 나 한번 먹어봤으면 맞죠. 보리쌀에 감자 빼뜨기 나온 거, 뭐 그거는 먹으시면 옛날 거는 그냥 씨뼈 이리서도 씨뼈 쇠로형 가라. 초근초근하게 콩은 언제 하는 거, 언제 뿌리는 것과 콩도 조감궜다이 조감궜다 유월절 전이만 하면 돼. 아, 6월절 전이 유월절 전이 보리 해낭 보리해낭 그때 보리해낭 그때 그저 그 좁을 때 좁밭 애미들에도 막 뿌리고 좁밭 애미에도 뿌렸다 그냥에 해 먹고 죽일 때 나면 거치 꺾어 먹고 그저 좁을 때에 좁을 때 헛설 먼저만 갈면 되는 거 이거 콩 그러면 콩은 아까 옛날 해난식은 삐영 가라 삐영 가라 시영 좁시삐든 영 삐영 거기 삐영은 쇠로 쇠로 가라 가라 그럼 다시 흑경 안 덮어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듣고도 돼요. 아, 다 그냥 덮어져. 그냥 덮어주면 돼요. 그게 뭘 해그네 벌리쟁하면 소리치면 그거 막 벌려 어려 떠려 하고 그러시래. 그 정말 소리치면 해수가 뼈채주게 소리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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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여가만 성인 소리 해봅소기 그거 소리 해봅소기 예. 에나 아니 니 땀부터 해봅소 왜냐면 이게 다 나중에 우리들 우리 후손들이 그거 멀리정 하면 어려 달달 하마 그죠? 요래 돌아오라 멀더라 하마 어려 달달 하마 경험 막 소리치면 뭘 바빠질 때막 소리야 그거야 경 아니면 아니 경험인 멀더도 귀가 오짝오짝 하겠지 딱 돌아와 속춤에서 치면 그 어려 덜덜 하마 막 소리여서 그치로 그냥 그 그러면 어려들다 아니, 아니 해봅소 예 말로 나 못할게 말 해봅소 한번 너라 나이 설렁니라는 말 못해요 니가 빠졌구나 아 빠졌구나 오래지고 해지고 구박이에요 니가 어려 것이니 어려려 해 그냥 어려들다 어려 요놈이 멀더라 저건 저건 멀라 요놈이 멍아지더라 요래 뱅뱅 돌아오라 요래 뱅뱅 돌아오려 Thank you.
장성허영아 사는 저수나 김용아 마흔일곱 큰 며느리 고진이여나 마흔둘 받은 공서다. 상도하게 맙사 야게 원룬된 일을 다 풀려주고 환력은 생각합니다. 일본서 도랑구와 멋져보 가래서 도랑구와 멋져보 영원한 환력은 섭섭하고 일본 생각을 너무 치워놓고 그여여주만은 이제랑 영혼 있네 그런저런 거 다 버려도 이야기에 다 풀려줬어 돌아갈 때랑 온전한 정신 돌아오게 오고 아유 올 때 먹었던 몸 돌아와 저희 본단에 곱게 돌아가게 시켜줬어 이것마다 다시 불가들 종류가 생기고 서로 소통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서로 이 말 말은 뭐 독게 우기서 나 말한 게 물에 들어간 게 허죽이 그럼 막 큰 소리로 조만쯤 누구 들으시면 야 여기 이 삼촌이 문어를 잘 잡으나 할망 고마 할망 여기 문어신데 못 잡으크라 그러면 막 그냥 골갱이가 그냥 긴 거거든 문어 잡는 게 그러면 막
잡아주고 이제 할망이 이제 전복신건 못 대켜 하면 예 그냥 비탄거정강이 돼 몇 번이라도 들어간 떼어주고 깨 그쪽으로 서로 오늘. 경험내 깨 오늘도 못 심으면 열숨을 갔든 다숨을 갔든 야이 헌숨 나 헌숨 가면 그걸 심어다 주어 그쪽으로 가면 그냥 허여기는 거면 본 분. 사람이 임자 얘기해 본 사람이 임자 주게 허여 떼어주는 사람은 임자가 아니고 본 사람이 본 임자 그거면 하영 잡는 날은 그냥 저 우유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탈의장에 상하긴 해. 하나씩 죽고 해요. 이제는.